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서울에는 여러분들 또 비가 내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고향 갔을 때 서울에서는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역사에 남을 일이 일어났죠. 계엄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 서울의 봄을 너무 진지하게 보시고 뭐 패러디를 한 건지. 여러분들, 대통령도 유튜브 라이브 앞에서는, 언론 앞에서는, 그리고 국민의 민원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고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법, 아니 이 부분은 도대체 야 대통령 위에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위에 있는 분이 봐주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불법 부부가 탄생했죠. 한 커플은 산지법, 한 커플은 농지법. 참 가지가지 합니다. 저한테 왜 이럴까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를 너무 진지하게 본 나머지, 야, 서울의 봄을 패러디해서 어제 계엄령 그냥 해봄? 그냥 해봄? 아니, 우리 불법 커플들, 부부 동반으로 저한테 길막, 그리고 재산 벌목, 산지 훼손, 그냥 해봄? 참, 차라리 그냥 해봄이면 제가 여러분 웃기라도 하죠. 이 사람들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하지만 제가 안 나타날 줄 알았겠죠. 저를 배제하고 계산을 한 것이 가장 큰 실수죠. 서울의 봄에서도 바로 여러분들 실수한 게 뭡니까? 수도 방위 사령관 주인공이죠. 자, 이번 길막 사건, 폐기물 사건, 벌목 사건, 그리고 참나 어이없는,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았고 진짜 욕이 좀 나오려고 해요. 사람이라면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진짜 학습 교육하기 정말 좋은 영상 대신 많이 찍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건물, 건축물, 농지에 이제 또 불법적인 행동, 가축 제한 구역에서 이제 참 여러분들, 농지, 그러니까 임야, 뭐 전답, 이 정도만 아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울 겁니다. 뭐 절대 농지, 보존 지역,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또 경공매도 이렇게 교육하고 있죠. 지금 새로운 불법 부분은 경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빨리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윤석열 대통령 그냥 해봄? 너희들도 그냥 해봄? 참 진짜 여러분들 널리 좀 퍼뜨려 주시고, 이 사건 도대체 뭘 믿고 했는지 한번 제가 탁탁 한번 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가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내용 참신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참신한 영상, 이야 공무원이 이렇게 엄선에 손발이 되어버리는구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해봄 한편의 영화, 여러분들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많은 공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